안녕하세요. 챗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API를 사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에 앞서 먼저 Git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 Git 링크를 통해 코드를 클론해 오시거나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클론을 해서 한 곳에 옮겨뒀고요. 이 파일들을 통해서 구글 API와 함께 챗봇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다이얼로그라는 API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선 구글 디벨로퍼 웹사이트에서 먼저 많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는 구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고요. 구글 프로젝트에는 100개의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 API를 사용할 수 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API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프로젝트를 만들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시크릿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은 dev.js라는 곳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버에 config 안에 들어가면 dev.js가 있는데 아마 클론해 오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이 안에 아마 이거는 아직 없고요. 얘를 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주시고 dev.js는 이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갈 거고요. 간단하게 보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들어가고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 이메일과 프라이빗 키, 그리고 몽고 URI가 들어갑니다. 먼저 구글 API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이얼로그 플로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이 없으시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Create Agent를 누르시고 이름에 저는 챗봇이라고 적겠습니다. 챗봇이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Create를 눌러줄 거고요. 저는 이미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챗봇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설정, 오른쪽 설정에 보시면 눌러서 밑에 보신 프로젝트 아이디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얘를